절대 방치하면 안 되는 몸으로서 알려주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 경보 10가지. 끊임없이 졸립고 체중이 줄어드는 경우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갑상선은 목 아래에 있는 나비 모양의 동맥으로 두 개의 매우 중요한 호르몬인 티록신과 갑상선 자극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걸리면 갑상선 자극 호르몬 수치가 상승하는 반면 갑상선 호르몬 수치는 정상 수준보다 낮습니다. 이러한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해 호르몬 수치를 정상 상태로 되돌리려고 하기 때문에 뇌하 수체가 정상보다 더 많이 작용합니다. 티록신과 갑상선 자극 호르몬은 에너지, 체온, 음식 소화 및 신장, 뇌, 간, 신장 및 피부와 같은 많은 주요 기관을 조절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가볍게 생각했던 증상을 꼼꼼히 체크해야 할 오늘의 주제는 절대 방치하면 안 되는 몸으로서 알려주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 경보 10가지입니다. 1. 지속적인 피로감. 피로에 대한 원인은 많지만 증상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과 관련이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이런 증상의 원인이라면 운동을 하거나 신체 활동을 증가시켜 대처할 수 있습니다. 02. 체중 증가. 최근에 체중이 급격히 증가했지만 원인이 찾지 못하셨나요? 이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로 인해 대사 기능이 느려집니다. 정기적으로 다이어트를 하고 운동을 하더라도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면 몸에서 물과 소금을 축적하기 때문에 체중 감소를 얻을 수 없습니다. 03. 건망증. 갑상선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인지 기능이 저하됩니다. 호르몬의 불균형의 여파로 건망증과 기억력 감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호르몬 결핍과 불균형은 신경계에 영향을 주어서 모든 것을 느리게 합니다. 04.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 의사가 검진 중에 갑상선 문제를 찾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나 콜레스테롤 수치를 측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혈압이 높아지면 갑상선 문제를 지적할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체내에서 콜레스테롤 입자의 제거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수치를 낮추는 좋은 음식은 밤새 불린 오트밀입니다. 5. 사랑에 관심이 적다. 사랑에 관심이 없어도 갑상선 장애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갑상선 기능과 테스토스테론과 같은 호르몬을 조절하는 기관인 부신 분비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갑상선 호르몬의 수치가 낮으면 사랑에 필요한 호르몬 수치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6. 우울하거나 우울함을 느낀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부작용 중 하나는 기분이 다운되거나 우울증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물론 우울증은 다른 것과도 관련될 수 있지만 특히 이 목록에 언급된 다른 증상들 중 하나 이상과 함께 경험했다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07. 건조한 피부. 그동안 피부의 수분 보충을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는데 효과가 없었다면 갑상선 문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질감과 외관의 변화는 갑상선 기능이 낮았을 때 나오는 결과입니다. 피부가 건조해지고 손톱이 쉽게 부서지고 상처 회복이 늦어지고 탈모가 함께 동반한다면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런 일들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의사에게 검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8. 변비. 변비는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이 신진대사 조절에 관여함에 따라 기능 저하 시 소화계 활동이 느려질 수 있습니다. 이는 소화계를 둘러싼 근육 수축이 약해지게 하는데요. 이로 인해 변이 내장에서 너무 천천히 움직이게 됩니다. 섬유질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면 변비에 도움이 되지만 증상이 지속되면 의사에게 갈 시간입니다. 9. 근육통.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근육의 피로를 경험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피로가 계속 지속된다면 갑상선 문제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호르몬은 저체중인 경우 근육이 어떻게 느끼는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에 대응하려면 타원형 스태핑 또는 수영같이 충격이 낮은 운동을 하세요. 그리고 식사 메뉴로 생선의 양을 늘리는 것을 권장합니다. 10. 추위 타기. 한여름에 춥다며 여러 겹을 몸에 두르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추위를 많이 탄다면 갑상선 문제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은 체온을 조절하는데요. 갑상선 호르몬이 너무 적으면 영향을 받습니다. 남들은 더워하는데도 추위를 많이
탄다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알려주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